이제 많은 분들이 특수경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좀 친숙한 유치권일 것 같아요. 네, 유치권. 예,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대표적으로 뭐, 다들 가장 기본적인 설명 예가 시계와 수리업자의 관계잖아요. 내가 이 고장난 시계를 수리업자에게 맡겼는데, 수리업자가 수리를 다 했어요, 시계를. 그렇다면은 내가 수리비를 주고 내 시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수리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고 수리를 돌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리한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수리업자가. 뭐, 그거를 부동산으로 이제 전환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토지주가 있어요. 토지주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이제 건축주가 되는 거죠.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해갖고,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건물을 이래 짓는데, 뭐 그것도 뭐 계약마다 뭐 공사비 지급하는 게뭐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공사비를, 건축비를 주기로 했을 때, 근데 공사업자가 공사를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비를 안 줘요. 공사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업자는 그냥 그 건물에 깔고 앉는 거죠.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 내가 이 공사비를 줘야 나는 이 물건에서 내가 나가겠다.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의 대표적인 게 점유죠, 점유. 점유가 있느냐, 유치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점유라는 게 24시간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요. 이 점유라는 부분은, 제 능력에 대해서 이 점유라는 부분을 설명을 솔직히 못 드려요. 점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판례도 보면은, 이 점유를, 판례에서도 점유를 설명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만큼 추상적이라는 사례별로 거죠. 약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접 점유라든가 이 점유가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24시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제가 뭐, 그 판례, 대부분 판례를 예를 들면은, 낮에는 늘 상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밤에 퇴근을 하면서 시간 장치라든가, 내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뭐 플랜카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걸 걸고, 그 타인이 진입 못하게끔, 시간 장치라든가, 그걸 한 상태면은 그걸 점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유를 볼 때, 이게 점유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식이라는 부분이 개인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여기까지가 상식이다. 어떤 분은 이까지가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상식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경매 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문제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어떤 물건들이에요? 대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건축주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비를 안 주니까 깔고 앉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기존 건물에 그 수리업자가 기존 건물을 이제 보수하고 수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주인이 돈을 안줄 경우 그때 이제 그 수리업자가 이제 그 건물을 점유를 하는 거죠.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치권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유치권 물건들이 실제 저도 경매 물건들 검색해 보면은 공유자 지분 그 문제하고 법정지상권 물건보다도 유치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좀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짜 유치권 관련된 물건들은 특수경매를 배운 분들도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물건일 정도로 난해하고 해결하기가 복잡한 물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 물건은 우리가 뭐 물건 검색을 할때 보면 유치권이라고 나오지만 그런 물건들 중에서 10% 채안 돼요. 그런 물건들은 이제 그런 물건들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이게 뭐 가짜 유치권이라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 90%에서도 이제 대부분은 어떤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 건전한권자일 경우,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금융기관이 건전한권자일 경우에는, 그
근저당을 설정한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는 그 담보 가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유치권이 있는 거 있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져갖고 결국에는 계속 유착이 돼갖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100%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먼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먼저 그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그 승소 판결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각 물건 매수를 읽어보면은 채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 제출됨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거는 유치권 물건이 아니에요. 유치권 물건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유치권 진짜 유치권 다툴 수 있는 유치권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대부분은 유치권이 그냥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해서 사라지는 건가요? 뭐 다는 아닌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유치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조사를 하겠죠.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상식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그 채무자 입장에서 뭔 돈이 있다고 또 건물을 또 그 수리하고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판결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뭐 임차인이 뭐 유치권 신고하고 뭐 수리업자가 유치권 신고하는 거 이래 보면은 그 부분은 뭐 현장 조사 나가서 어디 수리를 했는지 이렇게 둘러보면 수리한 티가 나고 안 나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허위로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만 철저하게 진행되면은 얼마든지 뭐 그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물건들도 어떻게 보면 뭐 초보자들이 보실 때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만 좀 경매를 하신 분들은 뭐 그걸 또 진짜 유치권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뭐 그 가짜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 안 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진짜 유치권이 행사되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진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을 수리를 했거든요. 했어. 했는데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했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이 승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유치권을 승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수리를 했고 유치권이 존재 그거 돼야 되는데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이 물건은 내가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면 집행관님의 현황 조사 보고서에도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감정평가서도 언급이 없다. 또 실제로 점유를 하지 않았다. 그 하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집행관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나오면은 감정평가서들이 가서 감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가봤는데 점유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많이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 경매 개시 일정이라는 게 압류의 효력이거든요. 그 이후에 점유한 거는 안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이런 유치권 물건 입찰 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은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사무실에서 서류와 인터넷 조사로 90% 해결이 돼요. 90%. 나머지 10%는 이제 현장 가서 반품 팔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부분이고 반대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현장 조사예요. 현장 조사. 어떤 경우에는 잠복 근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현장 조사고 10%만 서류 조사니까 그만큼 유치권은 현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철저한 현장 조사가. 대표적으로 점유니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만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진짜 점유하고 있는지 보고 정말 뭐 수리했는지 보고 이 두 가지 보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주변에 탐문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특수선매가 이런 거네, 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게 특수, 제가 경매를 투자를 하고 강의도 하지만, 네. 특수 경매뿐만 아니고 일반 경매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제가 뭐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쵸. 무조건 강의에 매달리고, 그치. 요즘은 뭐 인터넷 강의니 뭐 동강 동영상, 네. 뭐 줌이니 무조건 강의에 매달려 갖고 뭘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우선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은 가지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대표적으로 책이죠, 책. 네. 좋은 교재를 골라서, 네.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게 사이거든요. 네. 그 특수 경매도 같이 그렇게 먼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내 혼자서 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아니면 뭐 물론 뭐 동강이나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 책과 병행해도 되고, 네. 필히 책은 끼워서 같이 그냥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 경매를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혼자서는 하시기 힘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시중에 이제 실전 추천반이라든가 실전 투자반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시중에 뭐 실전 투자반이라든가 물건 추천반 이런 데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데가 없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뭘 한다 뭘 한다 저도 다 알거든요. 네. 왜 저도 이웃계에 있는데. 그쵸, 그쵸.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그 경쟁자들을 뭐 질투를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나중에 뭐 어떤 욕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예전에 20년 전에 경매를 시작할 때 당해봤던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 또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제가 아직까지 아는 분은 없거든요, 저는. 네. 네. 굳이 특수형 경매를 하시려고 하면, 네. 작은 안에 돈줄 경매 카페 일단 가입하셔갖고, 네. 한번 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고, 먼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 실전반을 들을까 이걸 보시려고 하면, 뭐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그 카페 가입을 하셔갖고 댓글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댓글은 이제 어쨌든 뭐 그 추종하는 그런 댓글도 많기 때문에 댓글을 보시면 안 되고, 뭐 주변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믿을 뿐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가입하고 실전 투자반 강의를 듣고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이게 돈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 네. 돈을 노리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사실 뭐 특수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좀 철저히 알아보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